미국 중간선거 진행 도중 북한은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무력 시위인 셈이죠. 이렇게 계속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이 지난 2일 분단 이래 처음으로 NLL을 넘겨서 미사일을 쏜 것 기억하실 겁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값싼 구소련제 지대공 미사일로 분석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1분 북한은 평안남도 수천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도 30km로 290km를 비행했고 최고속도는 마하 6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 훈련인 태극 연습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미 중간선거까지 염두에 둔 도발로 분석됩니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휴지기를 갖지 않고 미국 중간선거 기간에도 도발을 계속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 쐈던 미사일 동체 일부를 수심 1km 심해에서 찾아 오늘 공개했습니다. 국방부가 수거한 이 북한 미사일에는 제조 연도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부품마다 날개 배출구를 뜻하는 러시아어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1960년대 제작된 구소련제 지대공 미사일 SA-5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러시아도 유사한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북한이 저렴한 구형 미사일까지 도발에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